자, 그러면 열로 들어가 보지요. 열은 이제 기술 문제에서 열 에너지로 얘기를 하는데, 요 앞에서 봤을 때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만 존재하는 거죠. 열 에너지라고 별도로 없죠. 그런데 요열 에너지는 사실은 재료 내부 운동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죠.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,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울 때 손바닥을 비비면 그 손바닥과 손바닥 사이에 마찰에 의해서 그 손바닥에 있는 분자들이 서로 운동량을 교환하게 되겠죠. 그렇게 운동량을 교환하게 되면서 그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겠죠. 그래서 그 커지는 거를 우리가 신경을 통해서 전기적 신호로 뇌에 전달돼서 따뜻하다, 열이 난다,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. 그래서 일단 열 에너지라는 개념은 재료 내부 운동 에너지다, 이렇게 먼저 받아들이고, 그 다음 이제 들어가 보지요. 우리가 앞에서 이제 힘을 얘기했는데, 그 힘은 이 보존되는 힘하고 보존되지 않는 힘으로 별도로 이렇게 구분을 지면 조금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때좀 편리해서 이렇게 지금 구분을 줘놨는데, 우선 보존되는 힘은 위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힘 또는 상수인 힘이라고 여기 해놨는데, 자, 위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힘은 예를 들어서 스프링 같은 경우에 스프링이 얼마나 압축됐느냐 또는 얼마나 늘어났느냐에 따라서 힘이 결정이 되지요. 그래서 요 탄성력 같은 경우는 위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힘이지요. 또 여기 중력은 우리가 중력 가속도를 상수로 취급하지요. 그래서 이제 상수인 힘이라고 해놨는데, 사실은 중력은 엄밀히 얘기하면 위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힘이죠. 그런데 이제 그 차이가 굉장히 작으니까 이렇게 상수로 취급하는 거죠. 그래서 이 보존되는 힘은 그 위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힘이라고 볼수 있죠. 자, 그 다음에 보존되지 않는 힘이 있는데, 보존되지 않는 힘은 속도 또는 시간에 의해 결정되는 힘이다, 뭐 이렇게 했는데, 이게 조금 말이 헷갈리죠. 그래서 조금 들여다보면 이 보존되지 않는 힘은 분자 및 원자들의, 다시 얘기해서 입자라고 생각하면 되죠. 입자의 복잡한 운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을 우리가 보존되지 않는 힘이라고 한다. 요 밑에서 이제 예를 들었듯이 점성력 이러면, 사실은 그 액체 내부에서 그 입자들의 상대 운동을 일으키기 위한 힘을 우리가 점성력이라고 하지요. 요 위에서 이제 점도 볼때뭐 이렇게 써놨는데, 요 U가 속도지요. 그러니까 위치가 달라지면 속도가 달라진다. 다시 얘기해서 액체 내부에서 상대 속도가 존재한다는 얘기죠. 그 상대 속도에다가 점도를 곱해서 우리가 점성력을 정의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점성력은 속도하고 이 입자의 복잡한 운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이죠. 그다음에 이제 마찰력이 있는데, 마찰력은 이제 그냥 작동 방향의 반대이므로 속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해놨는데, 사실은 마찰력은 굉장히 복잡한 힘이죠. 마찰력은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요인으로 마찰력이 결정되는데, 첫 번째로는 그 재료와 재료 사이에 윤활층이 있을 때, 그때는 그 윤활층에
점성력에 의해서 마찰력이 결정되겠죠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재료와 재료 사이에 그 미끄러지는 면, 그 면의 조도에 의해서 그 미세한 스파이크끼리 서로 충돌하면서 거기서 입자들의 복잡한 운동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또세 번째는 그 재료와 재료가 뭐 표면 조도가 아주 매끄럽다 그래도 재료와 재료가 정기적으로 얼만큼 잘 끌어당기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생기는 마찰력이 있죠. 마찰력은 이렇게 복합적으로 크게 이제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. 굉장히 어려운 힘이죠. 자, 그래서 이렇게 보존되는 힘, 보존되지 않는 힘을 각기 이제 분리해서 정의를 했는데, 이렇게 분리한 이유는 사실은 이 보존되지 않는 힘은 그 발열이 생기는 거죠. 발열이 왜 생기냐 하면 그 입자들의 복잡한 운동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 재료 내부 운동 에너지가 변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자연스럽게 재료 내부 운동 에너지에 증가가 되는 거고, 그렇게 되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할 때 위치 에너지, 운동 에너지만 갖고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 안 하겠죠. 그래서 이때는 열 에너지를 우리가 별도로 추가로 이제 고려하는 거죠. 근데 그 고려하는 방법은 일단 재료의 상태방 정식이 있겠죠. 상태방 정식은 뭐 다른 말로 PVT라고 하기도 하는데 압력, 비체적, 온도에 따라서 재료의 상태를 설명하는 게요 상태방 정식이죠. 상태방 정식하고 그 다음에 비열. 비열은 재료의 온도를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 양이지요. 열량이니까 뭐 에너지 양이지요. 그 다음에 온도. 그 다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열이 전달되면 열 전달까지 이렇게 고려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에 적용하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이런 짓을 그러면 도대체 왜 하느냐? 왜 하느냐 하면 여기 잠깐 나왔지만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궁금해하는 미지수보다 조건식이 적으니까 사실은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의해서 그렇게 문제에 접근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역학이론에 주로 이제 사용되는 그런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고, 다음에 뭐 굉장히 그 수박 겉핥기식으로 봤지만 그 역학이론이 왜 그렇게 구성이 됐는지 살짝 맛을 본 거죠. 이렇게 살짝 맛을 봤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실제로 역학이론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지 이해를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겠죠. 그래서 뭐 여기까지 일단 한번 마치고 다음번에 뭐 조금 딴 얘기를 조금 하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로 하죠.